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비빔국수, 그리고 이거는 고추장, 돼지, 불고기. 추석 잘 보내셨어요? 저도 잘 보냈습니다. 느끼한 거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, 우리. 그래서 개운하게 비빔국수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. 고추장, 불고기랑. 좀 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. 요거는 히비스커스예요. 시원해. 오, 잘 먹겠습니다. 밑에 육수 조금 넣었어요. 너무 뻑뻑할까봐. 자, 전. 고추장 두 스푼에 간장 하나, 올리고당 하나, 식초 두 개,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. 다진 마늘 하나. 이거? 오이랑 깻잎이랑 김가루 이렇게. 아, 맛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개운해요. 비빔국수는 되게 간단하면서 너무 맛있어요.
개운하게 한쌈일까요? 이렇게 고기도 넣고 양파도 있어요. 좀 더럽다. 여러분들 오이냉국수 그 레시피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어요. 다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저희 엄마가 예전에 문자 보내주셨던 게 있거든요. 제가 하면 맛이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다 실패를 해갖고 제가 거기 더보기란 거기다가 남겨놓을게요. 레시피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. 그리고 인스타에다가도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. 맛있다 진짜. 요거는 그냥 저희 집 앞에 정육점에서 양념돼 있는 거 샀어요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흐름 끊길까봐 후반부에 말씀드리는데 영상 못 올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. 근데 메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
뭔가 고갈된 것 같다는 느낌도 나고 솔직히 그랬어요. 그 와중에 웹캠이 또 고장이 났어요. 프로그램이 고장이 난 건지 프로그램이 고장이 났을 거야. 아마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서 로지텍 이거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다른 웹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. 그게 고장이 난 건지 싱크랑 행동이랑 전혀 맞지 않고 막 제 행동이 막 빨리 감겨졌다 막 늦게 됐다 막 이렇게 됐었어요.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업로드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캠을 다시 샀는데 이거 로지텍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깔아서 당장 찍고 있습니다. 너무 오래 못 찍어서 죄송해요. 그리고 메뉴 같은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은 제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이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공기도 없이 쉬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, 여러분. 다 먹었다. 짠!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역시 비빔국수. 실패가 거의 적었어요,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. 막 예전에는 후추도 넣고 막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후추는 지금은 저와 맞지 않고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그냥 고추장 두 스푼에 맛간장 한 스푼 저는 그 볶음 조림용 썼어요. 고추장 두 스푼에 맛간장 그리고 한 스푼 그리고 식초 두 스푼 저 현미식초 썼어요. 그리고 올리고당 2분의 1 올리고당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썼어요.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오뚜기 참기름 그거 한 개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1시간 정도 숙성하고 꺼내서 면 삶아서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거기다 참기름을 한 번 더 둘렀어요. 2-3바퀴 정도. 오이랑 깻잎이랑 김가루 이렇게 넣고 또 조물조물 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냉면 육수 아무거나 해도 되죠. 저는 송수불냉면 냉면 육수 썼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우선 이렇게 밑에다가 냉면 육수 좀 뿌린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깨소금 이렇게 통깨 이렇게 뿌려갖고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이제 가볼게요.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. 가볼게요. 안녕, 우즈. 사랑해요.